예, 안녕하십니까. 프라임일입니다. 오늘은 이번 수시 합격생 중에서 총네 군데를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너무 많이 붙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죠? 예, 좀 어그로를 끌려고 제목을 붙였는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이 학생이 붙은 학교를 좀 살펴보시면요. 수원대학교 경영학과를 합격했고요. 예, 단국대학교 경영학과를 합격했습니다. 아주대학교 경영학과를 합격했고요. 전부 다 여기까지는 최초합이고, 광운대학교는 이제 예비 1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합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총 4군데를 합격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학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이 학생을 제일 처음 만난 게 1학년 기말고사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이제 운동을 한 학생이었어요. 네, 일단은 성적을 받아야 되니까 영어 중간 기말 대비하러 왔었습니다. 유도를 하는 선수였고요. 근데 기말을 끝나더니, 선생님, 저 잠깐 운동을 하고 와야겠습니다. 학원을 잠깐 쉬어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또 마지막에 어떤 말을 했냐면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최선을 다하고 오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학생에 대해서 배경을 잘 몰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운동 잘 마지막으로 잘 하고 와라. 그러고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한 2학기 중간고사 때인가? 그쯤에 다시 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저 이제 원하는 대로 운동 잘 하고 이제부터는 공부에 집중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겠다.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운동하고 부상을 입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운동을 더 하지 못한 것 그런 배경이 있었고요. 그래서 1학년 중반 때부터, 정확하게는 2학기 때부터죠. 그때부터 제대로 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표를 보면은 1학년 때는 그렇게 성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어서 그때부터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비교과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을 컨설턴트로 잡았고요. 자신의 롤 모델을 이제 스티브 잡스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반장. 실제로 이 학생이 리더십이 굉장히 좋습니다. 운동하는 학생들이 좀 그런 게 있죠. 의리도 좀 있고 남자들끼리. 그다음에 경영 관련 동아리도 했었습니다. 좌절을 많이 겪기도 했었죠. 이제 운동을 하고 나서 맨 처음에 공부를 하던 게 아마 힘들었었어요. 저도 그걸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고. 그 어려웠던 점을 자기소개서라든지 그런 거에 좀잘 녹이려고 했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기회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점, 운동하다 좌절했었고, 그 다음에 초기에 공부했었을 때 힘들었던 점을 자소서에 많이 쓰려고 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운동을 하던 학생이니까 끈기라든지 리더십 부분을 자소서에 많이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학생의 꿈은 컨설턴트가 되는 건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업에 컨설팅을 많이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꿈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랑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면접을 하면은, 어느 정도 한달 정도 하면은, 이렇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말이 터진다고 합니다. 청산유수로 어떤 질문에도 대답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 학생은 끝까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말이 잘안 터졌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막판까지 최선을 다해서 면접을 준비했었고요. 그래서 위와 같이 4개 학교에 경영학과에 합격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원하는 컨설턴트가 됐으면 하고요. 예, 나중에 우리 프라임에듀 컨설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컨설팅 비용이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저희는 좀 이렇게 싸게, 예,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아, 마지막으로 이 학생의 성적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요. 3점대 초반이었습니다. 이 성적을 이렇게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가 성적이 안 좋고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예, 생기부 관리 좀 하면은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성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동영상을 보는 이제 후배 여러분들도 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 프라임이 되었습니다.